방송 미션을 영상합니다. 레코딩 타임. 네, 이제 3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출전 선수를 전부 다 구경을 해봤습니다. 첫 번째 시간에는 깁슨 레스폴 스탠다드 50. 네, 그렇죠. 두 번째 시간에는 스탠다드 SG. 네.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팬더의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. 이렇게 세 대를 연속으로 저희가 사운드를 들어봤는데, 지금 보면은 파형상으로 나머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팬더가 SG보다 개인의 이 두께감이 더 크게 보일 정도로 출력이 괜찮은데, 이게 정말 신기한 거는 클린톤이 아예 다르게 생겼죠. 클린톤 이거 두 개는 좀 비슷합니다. 이거 두 개 좀 비슷한데, 그나마 이제 가시의 크기로 봤을 때는 가시의 크기는 지금 팬더가 가장 크게 지금 가시가 솟아 있고, 그 다음이 레스폴, 그 다음이 SG입니다. 보면은 이 레스폴 같은 경우에는 가시 자체가 이 코어도 두꺼워요. 코어가 두껍고 가시도 뾰족한데 비해서 이 팬더 같은 경우에는 코어가 별로 안 크죠. 가시만 굉장히 두꺼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그리고 SG는 그 중간 정도. 네. 애초에 전체적으로 출력이 조금 작은 느낌이죠. 네. 그래서 약간 고등어. 고등어 삼치꽁치 뭐야 이 정도 느낌이에요. 이런 느낌의 뼈 모양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어떤 부분에서 또 이 전문가다 보니까 또 전문가 눈엔 또 그렇게 보이죠. 네, 이게 네. 뼈가 그렇게 보이네요. 네. 나머지는 다 파형들이 생김새도 크기도 다 비슷해요. 그래서 다른 걸로는 파형만 봐서는 뭐가 뭐다라고 알아보기가 힘든데, 이 클린톤을 보면 대번 알아볼 수 있는. 저희가 뭐 입출력 값도 똑같이 했고, 똑같이 했어요. 뭐, 네. 물론 기타의 출력은 다를 수 있겠죠. 네네. 근데 어쨌든 세팅 자체 완벽하게 똑같이 했기 그리고 때문에, 아예 같은 트랙에다 놨기 때문에 모니터하신 네. 볼륨도 똑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상태로 저희가 한번 쭉 네. 1번부터 3번까지 복습한 다음에,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어떻게 들려드릴 거냐면, 블라인드 테스트는 클린은 너무 티가 나기 때문에 블라인드 테스트는 바로 이 위에 있는 백킹 4개만 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 할 좋습니다. 거예요. 네, 쭉 1번부터 3번까지 들어보겠습니다. 레스폴입니다.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사랑을 믿었었는데 한등을 찍혔네. 그래 너, 그래 너,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바로 이어서 SG 들어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앞으로 2입니다. 근데 네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사랑을 믿었었는데 한등을 찍혔네. 그래 너, 그래 너,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자, 여러분들 이렇게 예습을 한번 해봤고요. 저희는 가장 중요한 네 가지의 사운드만 가지고 보컬 없이 드럼, 베이스, 기타 백킹으로만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 마치고 오세요.
자, 블라인드 테스트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. 여러분들 밑에 정답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. 의외로 난이도가 되게 높았을 수 있어요. 맞아요. 클린이랑 뭐 솔로 프론트가 들어가면은 뭐 누가 들어도 팬더인 그런 영역의 사운드들이 있는데 막상 험버거 백킹으로만 해놓으니까 앞으로 투가 생각보다 그죠. 상당히 개인의 양과 그런 어떤 시원한 느낌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퍼포먼스가 좀 나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.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? 가요? 그래요?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제가 치면서 느꼈던 것들은 이런 겁니다. 이것은 지금 이제 레코딩 타임즈에서 저희가 세트함으로 진행하고 있는 레코딩 기어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영역이잖아요.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셋 다 훌륭합니다. 왜냐하면은 더빙에 대해 있을 때는 다 훌륭한 사운드를 내줘요. 근데 이제 이런 거죠. 이 기타를 단독으로 라이브에서 내가 원 기타로 내가 연주를 한다던가 나 외에 딱 한 명 정도 있어서 투 기타로 갔을 때 얼마만큼 채워줄 수 있나 영역은 조금 확실히 다르겠다는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지금 기타 자체가 하나하나가 자신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고유 영역대가 확실히 좀 다르게 들리고요. 이것들이 라이브 시나 이제 개인이 혼자서 연주를 했을 때 느껴지는 그 연주감, 그러니까 그 연주감이라는 것은 뭐 기타의 뭐 쉐입이라 이런 것도 존재하겠지만 그 이 사운드의 크기, 그러니까 내가 쳤을 때 느껴지는 그것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기타를 오히려 고르는 게 이번 시간은 좀 더 맞지 않나. 물론 그건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쨌든 다 통 트랙을 들었을 때는 역시나 재료, 이 락적인 재료가 더 많은 거는 깁슨 쪽에 있다라고는 저는 그렇죠. 보여줘요. 근데 그것 또한 이게 결국에 믹싱이라는 작업이 들어갔을 때 뭐 이게 트로트 장르이고 뭔가 어쨌든 그런 기타가 꽃이 되는 장르는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헤비메탈 하는 건 아니니까 헤비메탈을 한다거나 되게 기타의 색깔이 완전히 도드라지는 음악을 했을 때는 어떠한 기타의 초이스가 맞다고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이제 대중가요 입장에서 갔을 때는 믹싱의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사실 새 기타 다 부족함은 없다. 맞아요.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아 뭐 역시 뭐지라고 하기에는 뭐가 뭐지 뭐가 뭐지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. 오히려 그냥 역시 좌펜도 우깁스는 뭐 틀린 말이 아니다. 그러니까 둘 다 정말 좋고 이 물론 팬더는 한 친구밖에 출전을 안 했지만 역시나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. 열려 있었던 시간이었다. 저는 약간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. 좋습니다. 그나마 이제 저희가 그 쉽게 접할 수 있는 팬더의 험싱싱 중에서는 이 아메리칸 프로페셔널이 가장 하이게인이 잘 나오는 그런 기타이긴 합니다. 그래서 범용성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늘 높은 점수를 줬었는데 오늘 이렇게 막상 해보니까 아 이게 실제로 이 정도 영역까지 개인이 뽑히는구나 조금 놀라운 느낌이었고 정말 은총씨가 아까 말했던 게 딱 맞는 게 어떤 기타를 쳐도 부족함은 없어요. 진짜 그만큼은 뽑힙니다. 자 그럼 디테일하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자, 가장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됐었던 이 두 개 그냥 이 백킹 있잖아요. 한 번씩 긁는 그렇죠. 백킹. 이게 백킹의 질감이 제일 많이 차요. 저도 거기서 느꼈어요. 그렇죠. 그것 때문에. 이 질감이 제일 사실 죽죽죽죽 하면은 잘 티가 안 나. 맞아요. 근데 이걸 긁는 그 한 방에서 좀 질감 차이가 납니다. 들어볼게요. 자, 이게 깁슨이고요. 살짝 드라이하죠. 밀도감이 조금 빨리 없어져. 여기서 저 뮤트 했을 때가 살짝 드라이한 느낌이에요. 깁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밀고 가죠. 일단 확실히 밑둥이 좀 더 있어요. 그죠? 맞아요. 그리고 레스폴 SG 이쪽에 가깝죠.
의외로 팬더도 저음은 가지고 있는데 약간 그 느낌이 조금 더 드라이하다. 느낌 자체가 좀 드라이하고 개인이 처음에 먹는 양 되게 충분한데 이 레스폴 같은 경우에는 이 먹은 개인 양이 쭉 좀 밀고 가는 느낌이 있다면 팬더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살짝 개인이 빠지는 느낌이 끝에 있는데 이거는 사실 섞어 놓으면은 믹스를 해놓고 나면 거의 들리지 맞아요. 않는 영역입니다. 저기 앞부분 아무 그냥 미는 데 한번 들어볼까요? 팬더? 네. 위에 거 말씀하시는 거죠? 이거? 그, 아니. 아, 지금 미는 거? 네. 지금 들었던 거? 네. 앞에 그냥 쫙 길게 빼는 거 한번 들어볼까요? 네. 살짝 뒤에가 이렇게 맞아요. 빠지는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저 제가 느꼈던 거는 이 약간 약간 이제 말로 표현하면 이건데 기승이 약간 이런 느낌은 왜냐 약간 여기 양쪽이 좀 수쿱이 돼서 미들이 조금 잘 들리고 옆에가 좀 날아간 느낌이야.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파양은 저럴지는 몰라도 그 우리가 들었을 때 느끼는 EQ 때는 좀 수쿱이 돼 있는 느낌. 그렇습니다. 네. 자 그러면 장자가를 들어볼게요. 자 이게 레스폴이고요. 헤더. 어 진짜 이걸로는 블라인드 테스트 너무 어려워. 이건 오히려 팬더가, 팬더가 더 나와. 하이가 더 나와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스트랫 유 험버커의 좀 장점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오우. 그렇게 치면은 SG가 재료가 제일 없어. 그러니까. 이쪽은 엉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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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있는. 맞아요. 엉꼬고 이쪽은 쫙짜가 이런 그죠? 느낌이고. 어 진짜 신기합니다. 자 그럼 네 개를 다 섞어서 들어볼게요. 이건 진짜 어렵죠. 여러분들 블라인 테스트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. 맞아요. 아 어려워, 확실히 셋 다 다르기는 한데 설명을 듣고 바로 들으니까 다른 줄 알지 이거 섞어놓고 진짜 맞아요. 고르라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. 오히려 이럴 수 있어요. 뭐 팬더 듣고 어 이게 저기 SG인가? 뭐 이럴 수 맞아요 있을, 그럴 수 있어요 그, 충분히 있어요. 자 이번에는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그죠? 클린턴입니다. 이건 사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기가 제일 쉬웠을 만큼 이건 진짜 특징적이죠. 레스폴입니다. 자, SG 어휴. 달라요 느낌이. 내가 왜 이렇게 조금 더 둥글죠. 어. 그래 약간 납작해졌어. 그 얘는 이게 있는데 전혀 다른 세계가 갑니다. 이건 뭐 사실 이건 스트레스적인 비교를 할 필요가 없지. 이건 싱글과 험버커의 차이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저희가 여러분 들려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번 솔로도 마찬가지입니다. 솔로 레스폴 그렇죠. 험버커랑 이제 싱글의 이야기라서 험싱의 차이니까 이건 네. 당연히 다르고 어쩔 수가 없죠. 에스지 SG가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이 살짝 맞아요. 있는 것 같아요. 좀 더 플랫하고 빈티지한 느낌. 자 이번에는 의미는 팬더. 없지만 의미는 없죠. 오케이. 네, 여기 여기까지 들어보고 이제 마지막에 다 이제 험버커를 쳤기 때문에 네. 마지막 거는 좀 의미가 있어요. 네. 마지막 비교해 보겠습니다. 레스폴. 좋네요. 좀 얇아. 맞아요. 확실히 하이가 더 있네요. 있어요. 하이가
하이가 이게 좀 더 그러니까, 묵직하고 이거는 그 묵직한 모양은 그대로인데 조금 이렇게 맞아요. 얇고 얘는 이렇게 위에가 그러니까 프레센스 영역이 좀 더 열려있는 느낌이었어요. 네. 그래서 그 약간의 그 스피커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팬더 같은 경우는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뭐 하이가 좀 도드라지게 들리는 그 모니터 스피커들 있잖아요. 그래서 잘못 들었을 때 이 귀 예민하신 분들 살짝 이럴 수 있어요. 그 프레센스 영역이 좀 들리기도 하고 그 옛날에 우리 모니터 스피커로 많이 썼던 NS10 같은 거. 네네네. 그런... NS10이 진짜 귀가 쨍하고 아프단 말이에요. 그걸로 들으면은 저기 딱 들릴 거예요. 그래서 맞아요. 뭐 어쩌면은 뭐 이제 당연히 이제 믹스할 때 다 이제 기사님께서 저 어느 정도 다 잡아주시겠지만 아마 저거는 저기는 좀 쳐낼 것 같아요. 맞아요. 팬더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저희가 비교로 다 한번 들어봤는데 정말 저는 이렇게까지 어려울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. 너무 다른 기타들이니까 여기서 뭐 이거 클린톤은 제외하고 나서 클린톤이랑 요거 얘네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는 진짜 이거 블라인드 테스트하면은 우리도 헷갈리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근데 예, 말씀하세요. 네, 그만큼 저는 팬더의 험버커가 생각보다 너무 하이게인이 좋았고 그리고 그 SG가 레스폴과 다이렉트로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 차이가 있는지 이제야 조금 네, 확실하게 좀 느낌을 이번에 감을 잡은 느낌입니다. 그 오늘 리뷰하면서 사실 구매자 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도 오랜만인 것 그러게요. 같아요. 그러게요. 타겟팅 한번 해주시죠. 네, 뭐 간단하죠. 기타가 아예 없습니다. 뭘 사야 될까요? 무조건 팬더죠.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지금 작업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모든 걸 상황으로 봤을 때 제가 입문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간에 아니면 이런 거죠. 이제 내가 조금 실력이 돼서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처음으로 고가의 기타를 사려고 합니다. 그랬을 때 당연히 팬더입니다. 네. 왜냐하면 기타가 어쨌든 메인 기타 한 대밖에 없다면요. 무조건이죠. 자 메인 기타가 있습니다. 메인 기타는 있고요. 이제 험버커류의 기타가 없는 상황입니다. 여기서는 딱 그냥 둘 중으로 두 개로 나뉘어요. 내가 깁슨을 좋아하고 레스폴을 좋아하는 유저다. 그러면 그 레스폴 사시면 돼요. 근데 나는 아 깁슨에 돈 그 정도로 쓰고 싶진 않은데 그러면 이제 SG로 가시면 됩니다. 아주 좋은 뭔가 알고리즘을 딱 만들어 주셨네요. 이렇게 들어가고 나는 깁슨을 좋아하는가? 예, 뭐 아니요.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딱 느낌이 그쵸? 오실 것 같고 그만큼 지금 그 팬더의 범용 기타라는 게 정말 이 영역까지도 커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굉장한 어떻게 보면 기타가 아직 없는데 한 대를 구해야 하는 분들에게 진짜 호재라는 생각이 들어요. 옛날에 팬더는 이거였고 맞아요. 깁슨은 이거였잖아요. 이거였죠. 근데 지금은 깁슨이 이건데 팬더는 이거야. 맞아요. 지금 이게 되니까 물론 오늘 갖고 온 게 범용 기타와 험버커 기타이기 때문에 맞아요. 당연히 뭐 우리가 범용성을 두 개를 비교한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어떤 특화되어 있는 장르를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. 레코딩 기타가 전 과목 80점이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에 가서든 적용을 시킬 수 있으나 약간 아쉬움이 남는다. 근데 그 아쉬움이 점점 차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이게 지금 팬더가 어쨌든 간에 지금 전 세계 기타 시장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그 상황에서 이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. 그 울트라도 마찬가지겠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기타면서도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하이엔드 공방 기타들이 만드는 그 범용성 기타들 라인들 있죠. 네. 그것까지도 이제는 자기네들이 이제 해먹겠다는 굉장한 굳은 의지가 보이고 있고 그렇습니다. 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또 대표 브랜드죠. 굉장히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죠. 알바네즈도 한길 외길 인생으로 락 기타만 만들다가 이제 AZ를 내놨죠. 네. 그래서 뭐 그런 것처럼 지금 추세들이 대기업 브랜드들이 다 좀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맞아요. 여러 가지 시장을 잡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 않았던 어쩌면은 어정쩡하다고 생각했던 라인들의 그 자신의 색깔을 지키던 것들을 어느 정도 가져가되 그 영역까지도 이제 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나 사실 팬더가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이번 시간에도 부정할 수 없겠다. 근데 깁슨은 애초에 그런 기타를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. 그리고
그리고 2000년대 때 아주 이상한 짓을 많이 했잖아요. 이미 깁스는 지금처럼 그냥 가던 길 가라. 맞아요. 원래대로 제발 또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기타 라인업대로 가라. 그렇죠. 그러면 팬들은 더 사랑해 주실 것이다. 그렇죠. 팬더는 그러니까 뭐랄까 뭐 팬더는 이렇게 갔어. 이렇게 이렇게 뭐 한 뭐 요렇게 이렇게 갔다면 깁스는 막 이렇게 가는 거야 길을. 앞으로만 가 제발. 옆으로 가도 됩니다. 아, 그래서 앞으로만 이렇게 가.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구나. 이렇게 가 막 이렇게. 그러니까. 팬더는 이렇게 간단 말이야.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. 갔다. 그리고 막 이렇게 뭐 라인업도 넓어졌다가 좁아졌다 하는데 깁스는 막 이렇게 다니니까 이게 정말 갔다가 왔다가 팬들의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. 맞아, 맞아요, 맞아요. 하지만 잘하는 건 진짜 잘하는 브랜드가 또 깁슨이다 보니까 뭐 이런 행보를 지금 요새는 좀 확실히 덜 하고 있어요. 네. 이래서 경영자가 중요합니다.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새삼 깨달으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이상한 결론으로 이렇게 갔어? 깁슨은 이 짓을 하지 말아라. 그걸 안 해도 레스폴은 진짜 너무너무 훌륭한 기타다. 맞습니다. 네,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세 개 모두 트로트를 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. 네, 라는 훌륭했다. 결론을 내면서 오늘 트로트 특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번에도 장르든 라인업이든 저희가 또 재밌게 구성을 해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비교 분석으로 네. 세트함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주시죠. 방구석 미션은 양상입니다. 레코딩 타임.